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머지 유형들을 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급식이야. 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급식의 시작은 58년 국립중앙의료원이 건립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병원급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가지고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걸 목적으로 했었죠.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럼 그 기억을 잘 살리시면 되는데, 질병 치료 건강 회복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남다른 특징이죠. 남다른 목적이에요. 자, 그럼 특징을 보면은요, 병원 급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생산성이 낮다는 거. 왜 생산성이 낮아지냐 생각을 해보면은요, 매번 수십 종류의 치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은 걸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훨씬 어때요? 많이 필요하겠죠.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식마다 입원하고 퇴원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매식마다 뭐 해야 될까요? 확인해야 돼요. 매번마다, 매식마다 식수나 식사 내용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기나 작업 관리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환자들은 면역력이 상당히 약해진 사람들이에요. 특히 위생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병원에 와서 병을 얻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식사 처방 지침서. 영양사가 마음대로 식단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식사 처방 지침에 따라서 식단을 작성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환자 급식의 기호도 만족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맨날 환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병원 밥이 너무 맛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환자는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각도 상당히 둔화되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식욕도 상당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떨어져 있는 상태. 거의 움직임 없이 거의 병원에 누워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미각도 많이 둔화된 상태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 기호도를 조사를 해서 좀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병원 급식의 특징, 아, 이런 것들이 특징이구나.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이걸 달달달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산업체 급식을 보시면, 산업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태청 방직이 들어서면서 영양사를 채용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요 같은 경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산업체 급식은 50인 이상인 곳에 영양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1990 몇 년도였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1996년도 아니면 7년도 그 정도 때에 의무고용이 폐지가 됐어요. 그걸 왜 기억하냐면 그때 종합청사 앞에 가서 저희 이거 했거든요. 이거 왜 폐지하느냐. 우리 그거 나가중에 그 영양사 취업할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가서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때 의무고용에서 이렇게